프라임뉴스 헤드라인은 한글까지 되는 모바일 뱅킹, 계좌 입금도 이젠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모바일 뱅킹도 역시 BBCN 뱅크입니다. BBCN 제공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어제 데뷔전 잘 던졌지만 다저스의 총체적 난조로 첫 패전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실전 대응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이민 축소를 반대하는 아시안 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민 개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연비가 좋은 타이어의 구입, 지혜로운 선택 방법을 알아봅니다. 브레이크 등 스위치와 에어백 결함으로 현대와 기아 자동차 190만 대가 리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프라임 뉴스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어제 데뷔전 잘 던졌지만 다저스의 총체적인 난조로 첫 패전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많은 한인 팬들도 구장을 찾았는데요. 어제 경기를 홍재식 기자가 정리합니다. 괴물의 메이저리그 탄생은 없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어제 자이언츠와의 시즌 개막 시리즈 2차전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6과 3분의 1 이닝을 던지는 동안 류현진은 10개의 안타를 맞으며 자책 1실점으로 잘 막아냈으나 이어진 수비 실책과 다저스 타선의 침묵으로 3대 0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좀 크게 긴장한 것 같고 저도 뭐 더 집중을 하고 그랬지만 상대팀 타자들도 시범 경기에 비해서는 좀 더 집중 많이 했던 것 같고.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류 선수는 침울한 듯한 모습을 보여 완패를 당한 다저스의 분위기를 대변했습니다. 취재진들은 류현진 선수를 향해 제구력에 대한 질문 공세를 쉴 새 없이 던졌습니다. 또한 6회 원아웃, 타석에서 땅볼을 친 류 선수가 1루로 전력 질주하지 않은 모습도 팬들의 야유를 자아냈습니다.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빗맞았고 아웃인 것 같아가지고 좀 투구에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그냥 체력 안배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류현진은 유리한 볼 카운트를 위해 초구부터 스트라이크를 노렸지만 완패를 당한 후 칼을 갈던 거인 군단 방망이에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병사를 유도해내는 등의 위기관리 능력과 직구를 꽂아대는 배짱을 보이는 등 류현진의 데뷔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입니다. He ends up rolling a bunch of ground balls for us when we need him. Gets himself in, out of trouble. He give up a lot of hits, but, gets himself out of stuff because he knows what he's doing. No, I just told him good job. 아쉬운 것은 한인들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류현진에게 거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박찬호 선수보다는 좀 파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굉장히 잘할 것 같네요. 다음에는 좀 더 확실히 좋은 모습으로 저희들 진짜 열심히 응원하니까요. 한국 분들 모두 다 확실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류현진 선수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팀이 잘 못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7회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아주 아쉬웠어요. 류현진 선수 파이팅! 이제 메이저리그 첫 걸음을 뗀 류현진. 빅리거들과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족 이민 정책을 축소하자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 이민 축소를 반대하는 아시안 단체들은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아시안들의 목소리가 작았다며 아시안 아메리카 12개 단체가 힘을 모아서 이민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과 한인,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등 아시안 아메리카 12개 단체가 모여 가족 초청 이민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We need to speak out about the family visas in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We finally have a chance to repair our broken immigration system in which people have been waiting as long as 24 years to b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미혼모는 가족 이민 정책이 왜 중요한지 호소한 후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올해 73세 조용학 씨도 갑자기 미망인이 된 딸이 손자들을 볼 수 없어 손자는 이곳에 왔지만 딸은 아직 이민 승인을 받지 못해 손자들이 엄마를 그리워한다고 말합니다. 2008년에 이민 신청을 한 게 6년 이상을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된다면은 그동안의 아이들은 다 성년이 돼 있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다 여기 올 수 있는 기회도 자꾸 멀어지고 처해 있는 가족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처럼 이민 가정의 다양한 어려움도 있지만 의회에선 8명으로 구성된 이민개혁 주도그룹이 가족 초청 이민을 줄이는 대신 취업 이민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자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정치권과 아시안 단체들은 가족이 함께해야 가정의 안정으로 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며 가족 초청 이민을 유지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높이는 것보다 다 유지를 하고 skilled worker 초청하는 것은 that's great. 이번 달 상원에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 회의를 앞두고 있어 아시안 단체들은 목소리를 모아 정치권에 이민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아시안 단체들은 정치권에서 이민 정책을 보면 라티노의 목소리는 높고 아시안들의 목소리는 낮았다며 이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We need calls right now, faxes right now, and we need that action to our U.S. senators, our congressional leaders. 아시안 단체들은 이민 정책에서 소수계가 불합리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아시안 단체들이 힘을 모아 다음 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치권에 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다운타운의 바바라 박사 연방 상원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라티노 민권단체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이민개혁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고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 유예와 이들에 대한 미래 제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미사일이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실제 발사하기 위해 옮겼는지 무력 시위 또는 대미 위협 차원에서 이동시켰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을 겨냥해 군사적인 실전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 강력한 군사적인 실전 대응 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담화의 이 같은 내용은 북한군이 언제든지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대미 위협 수위를 또다시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미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도발 위협은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북한의 위협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직접 겨냥했고 하와이와 본토 서부 해안을 위협했다면서 이런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신중하고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수주 안에 미사일 방어체계 하나인 트럭 탑재 발사대와 요격 미사일, 추적 레이더 등을 갖춘 방어체계를 괌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구입할 때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최근 연비를 높여주는 타이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많은 타이어 가운데 지혜 있는 방법으로 타이어를 구입한다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사면 기자가 전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가운데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타이어를 비롯해 펑크가 나도 50마일 정도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 타이어 또는 빗길을 위한 타이어 등 기존의 일반 타이어 외에 여러 용도의 타이어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타이어 가운데 연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타이어, 즉 로우 롤링 레지스턴트 타이어는 최근 신형차 30% 정도에 장착돼 생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에너지국은 로우 레지스턴스 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는 연비를 1.5%에서 많게는 4.5%까지 높일 수 있어 신세대 타이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와 차량 부품 등을 평가하는 에드먼드닷컴에서는 로우 리지스턴스 타이어가 연비를 높일 수 있지만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봐야 현실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ou make some trade-offs in performance. Now that's gotten better in recent years. Some of the original low roll resistance tires did have poor performance, but that's improve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최근 고급 승용차 50% 정도는 run flat tire, 즉 펑크가 나도 50에서 60마일의 거리를 더 달릴 수 있는 타이어가 장착돼 나옵니다. 런플랫 타이어의 단점을 살펴보면 일반 타이어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고 일반 타이어에 비해 6천마일 정도의 수명이 짧다는 데 있습니다. 에드먼드닷컴 측은 자동차 타이어는 사람의 신발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하고 자동차를 알맞은 타이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hecking out the online reviews on tires and seeing what the best rated tires are. However, what happens is a lot of people just wait till they have a flat tire, and at that point, you sort of have to deal with the inventory that the store has. So,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타이어 샵 측에 따르면 한인 손님들은 가장 비싼 타이어를 찾거나 가장 싼 타이어를 찾는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를 구입할 때 가격과 브랜드를 먼저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권장한 타이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원래 OEM 타이어로 들어가는 타이어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거기에 그레이드가 맞는 용도의 타이어를 끼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타이어나 딜러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끼어있던 타이어의 브랜드가 해당 차량의 연비를 높일 수 있고 가장 적합한 타이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 정치계를 떠났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두 달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운데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도 실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한혜 기자가 전합니다. 국무장관의 자리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을 즐기고 싶다며 정계를 떠난 지 두 달여 만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어젯밤 여성을 위한 바이탈 보이스 글로벌 어워드 행사장에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연설을 행했습니다. See too many countries where women still face violence and abuse. 클린턴 전 장관은 오는 금요일 뉴욕에서 여성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이달 말에는 댈러스, 6월에는 미시간에서 각종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I remember when she was a senator, she would get upwards of 100,000 requests a year for everything from speeches to appearances to press conferences to interview requests. 이처럼 클린턴이 활발한 활동 계획을 밝히자 몇 주 전 정치계를 떠나겠다는 그녀의 발언은 마치 없던 일처럼 돼버렸습니다. 이미 일부 클린턴 지지 인사들은 Ready for Hillary라는 단체를 만들고 클린턴의 정치계 복귀를 위한 기금 마련과 지지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I think people aren't just getting ahead of themselves, they're getting ahead of her. It really 60 days has been the blink of an eye. We're talking about an election that's 1300 days away.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자신의 복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대선에서 클린턴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 역시 어젯밤 행사에 클린턴과 함께 참석해 벌써부터 상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루비오 상원의원이 19%의 지지를 받으며 선두로 떠올랐습니다. 위스콘신의 폴라이언 의원이 17%의 지지율로 2위에 올랐고 켄터키의 랜드폴, 뉴저지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상원의원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조사팀은 분석했습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190만 대를 브레이크 등 스위치 또는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되는 차량은 2007년부터 2011년형 제네시스 쿠페와 산타페, 소나타, 투싼, 베라크루스 등 현대자동차 모델과 역시 같은 연도형 옵티마와 론도, 세도나, 소렌토, 소울, 스포티지 등 기아자동차 모델입니다. 리콜 이유는 브레이크 등 스위치 결함 때문입니다. 또 현대 엘란트라 2011년부터 2013년형 18만 6천여 대는 사이드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면 브레킷이 느슨해지고 탑승자의 부상 위험이 있어서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대의 기아차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오는 6월부터 브레이크 등 스위치 등을 무상 교체해 줄 방침입니다.